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엄마 몰래 3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도마뱀을 바로 샀습니다. 지금 안에 살짝 보이죠? 이 도마뱀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가고일게코입니다. 가고일게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이쁩니다. 짜잔. 자, 색깔이 약간 핑크핑크한 게 굉장히 이쁘고요. 제 발색이 올라오면 더 이쁩니다. 자, 이게 가골개코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친구를요, 바로 90만원에 제가 사왔습니다. 이게 엄마 몰래 사오기 3탄으로 90만원에. 여기 보는 것처럼 해외 사진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가골개코 모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온순해요. 자, 이렇게 만지셔도요, 괜찮아요. 우와, 진짜 묵직하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머리에 뿔이 있어요. 뿔이, 진짜 뿔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요. 뭐 이렇게 많이 나 있고요. 자, 그리고 색깔이 또 다르게 생긴 친구 또 있어요. 지금 급하게 사육장을 세팅하느라 지금 간단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이쁘게 사육장을 꾸며줄 예정입니다. 자, 이 친구도 암컷이에요. 암컷인데 색깔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자, 짜잔, 이거 보세요. 자, 색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 친구도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산란을 받을 예정이고 지금 배가 엄청 통통해요. 수컷도 있어요. 자, 제가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두 마리가 더 있죠. 진짜 나무 색깔이랑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못 찾죠. 아까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못 찾았거든요. 잘 신기하다고. 자, 굉장히 이렇게, 오, 얘도 점프하네. 힌트 잘 보셨죠? 우선은 사육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팟이 뭐 그럽 앤프루트, 그리고 뭐 클래식, 여기 보면 뭐 그럽 파이 등등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거 슈퍼푸드입니다. 슈퍼푸드를요, 뭐 칼슘제나 뭐 개코 영양제 같은 걸 타서 먹여주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귀뚜라미 육식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슈퍼푸드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오, 진짜 무거워. 돼지다, 돼지. 우선 돼지니까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 종이컵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 두 큰술만 합시다. 그리고 이거 영양제예요. 이거 단백질이랑 비타민이랑 뭐 칼슘제가 다 들어간 영양제입니다. 세 개가 다 들어간 영양제예요. 이거를요, 한 이 정도,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한 이 정도 조금씩만 뿌려주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약간 죽처럼 해주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너무 묽어지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자, 오, 냄새 굉장히 좋다. 냄새가 거의 지금 약간 실제로 맡으면 약간 망고 냄새가 좀 나요. 이걸요, 이렇게 먹여줘도 되기도 하고, 먹이 그릇에다가 넣어서 자율 피딩을 해도 됩니다. 자, 한번 먹여볼게요. 와, 비주얼 봐봐. 야, 야야야, 먹자. 야야야. 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핥아 먹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먹여줘도 되는데 먹여주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먹여주지 마시고요, 약간 자율 피딩으로 할 수 있게 먹이 그릇에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긴 게 진짜 뭐냐, 약간 악어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약간 못생긴 것 같으면서도 매력적이에요. 뭐라 그랬냐,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이는 크레스티드 게코처럼 사육 방법이 똑같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18도에서 28도 사이까지만 하면 되고요, 너무 높으면 개체들한테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런 식으로 먹여요. 야, 많이 먹어라.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브리딩 시즌이기 때문에 짝짓기를 시켜서 사육장을 멋지게 꾸며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산란도 받을 겁니다. 해서 제가 이걸 또 몰래 또 질렀는데 다음에 또 어떤 걸 살지 모르겠어요.